오늘 무슨 일 있어? 오늘 저녁에 제 생일 파티 하잖아요. 아, 그래도 주인공인데 이 정도는 입어줘야죠. 그래도 좀 그렇지 않아? 남자 직원들도 많이 올 텐데. 사실은요, 법무팀 전아람 씨가 그러는데요, 우리 로빈이 가슴 크고 섹시한 여자를 좋아한다 그랬대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한 거예요, 제가. 전 너무 섹시하죠. 이건 결국 약점을 노출하시는군. 오늘 신디의 생일을 맞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회식비를 쏴주신 우리 로빈, 아니 우리 사장님한테도 땡큐. 웬일이야. 사장님. 자, 그럼 뮤직 스탑. 그래, 내가 오늘 섹시 컨셉의 진수를 보여주지. 여보세요? 민준 씨? 저 나진국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냈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민준 씨. 여보세요? 저 나진국입니다. 예, 여보세요? 안 들리는데요. 저 안 들려서. 재미없어요? Is that what you wore on your date last night too? 네? You know you look a bit like a showgirl. Are you that desperate for a man's attention? That's pathetic. 내가 데이트에 몰입고 나가든 무슨 상관이에요? 혹시 나한테 뭐 관심 있으세요? I actually feel sorry for you. I was right from the beginning.
It was impossible to upgrade you to a Pentium. 작전 중에 제일 무서운 건 바로 이 판사판 작전이다. 그래,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우리 분위기도 썰렁한데 내기나 할래요? 메이크업에? 먼저 취하는 사람이 여기 술값 다 내기. 오케이? Well, you'll regret it. I've never lost a bet in my life. 어떡하죠? 그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시작! Miss June, what am I going to do with you? Are you okay? 너 지금 너 나랑 키스하고 싶지? 근데 난 너랑은 절대로 안 해. 왜냐고? 너는 너무 건조하거든. You know, you're so dry. 거기다가 넌 바람돌. 바람돌이. 그럼 사장님이 데려다 주신 건 기억나세요? 사장님이? 예. 제가 분명히 주소 적어 드렸는데. 아니 근데 이상하다. 집에선 초인종 소리 들려서 나가 보니까 나 혼자 서 있었다 그러던데. 어쨌든 전 어제부터 선배님을 존경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사장님하고 맞짱 뜨시던 그 당당한 모습은 정말. 기억나시죠? Shut up. Shut the fuck up. 오케이? 내가 그랬어? 응. 정말? 응.
마에다 계약서 다시 만들어 왔습니다. 굿. You can leave. 네? 야. 네. 준, wait a minute. 어제 일은 없었던 일로 해주세요. 완전 실수였어요. 제가 술 마시면 좀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럼 안녕. 안녕. 사장님, 방금 일본의 마에다 사측과 통화를 했는데 다음 주에 미츠유 회장이 직접 한국에 들어온답니다. 축하드립니다. What? 실수? 예? 경사 났네, 경사 났어. 로비에 손님이 왔다고 해서. 나 그냥 안. 안녕하십니까, 민진 씨. 아, 안녕하셨어요. 아, 어떡하지? 지금 나가봐야 되는데. 응? 지금 바로 가야 되는 거야? 오, 어떡하지? 어, 저기 차 나온다. 여기요. 미안해, 갈게. 부정아, 미안해. 죄송해요. 저기요! 저희가 그러니까 좀 일단은 좀 가주세요. What? 아, 좀 일단은 가서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어, 우리끼리 밥이나 먹으러 갈까요? 예? Wait, what? And who were you doing it with that night? It? What do you mean, it? 난 그날 밤에 동생이랑 레슬링 한 거밖에 없는데. Wrestling? 배고파서 동생이랑 순대 내기 레슬링 했거든요. 왜 웃어요? 내가 레슬링 했다니까 웃겨요? No, it's nothing. 어? 웃지 마요. 같이 웃든가. Oh. Do you have any idea how cute you really are?
어쨌든 그날 약속 못 지켜서 죄송해요. 난 메모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젯밤 집을 데려다 준 거 고마워요. 우리 유람선 타러 갈래요? 나 한 번도 못 타봤는데. 아, 아니다. 아직 근무 시간이지. Oh, should we go then? 정말? Who's the boss? 아, 맞다. 그럼, shall we go? Okay. Okay. 여자에겐 남자가 모르는 안테나가 하나씩 있다. 그 안테나에 따르면 저 남자 내 작전에 제대로 걸린 것 같은데. 근데 내 가슴이 왜 이렇게 뛰는 거지? 민준아. 여기 웬일이야? 할 말 있어서 왔어. 난 할 말 없어. 할 말 없대도? 나. 헤이. 이 사람 누구야? 벌써 다른 사람 사귀는 거야? It's not a concern of yours. Just let it go. 말해봐. 다른 사람 사귀는 거냐고. 사장님이셔. 30분. 아니, 10분, 5분만이라도 좋아. 잠깐만 얘기하자. 내가 언제 이렇게 찾아온 적 있어? 가자. 그날 5분은 1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됐다. 그는 돌아오고 싶다고 했다. No. Please. Now your boyfriend's back. Lessons are over, right? I don't understand why I'm needed again. 지금까지 사귀던 남자들
헤어지면서 다들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다들 내 탓이래요. 모든 게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근데 난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준영 씨는 잘못한 건 자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 건지. See, that's where you're wrong. That's your problem. When it comes to relationships, you haven't the slightest clue. 알아요. 저, 사랑해도 테크닉이 필요하다는 거. 나 그거 이제 정말 인정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Weren't you the one with all these glorified visions of true love? 하나 더요.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자존심. Self-respect. I didn't know you had any to begin with. 야, 로빈 헤이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상처 한 번 안 받고 살아온 네가 내 마음을 아냐고. 그런데 어떻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그렇게 뭉개고 가야겠니? 난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 말은 Okay, I'll help you. This will be different. It'll be unlike any love you've had before. You think you're ready for that? 잃어버린 자존심만 찾을 수 있다면 상관없어요. Robin. It's been a while. We missed you. Yeah. I trust that you've been well. When did you arrive? Just now. And who is this lovely Pocahontas? You're not cheating on me behind my back, are you? I'll say hello. This is Jennifer Cohen. She's a member of the U.S. survey team, head of the U.S. office. She's also a very old friend of mine. This is June. She's an analyst here with the local team in Korea. It's nice to meet you. It's nice to meet you too. Well, I'll just be going. Bye. Bye. 도 you like her? 디드 유 잇? Not yet. Are you taking me out? Come on. Love is a game of power, a manipulation of emotions. Are you ready? Yes. 'Don't answer it. You make him call three times. If he really wants to see you, then he'll call until you answer. All right, pay attention. You choose, he pays. Shouldn't do that. Smiles, compliments, and gestures. You're only feeding his ego. One more thing. If he already has a big ego, you need to deflate it with some shakti. No, definitely not. Having sex with him now, it's like handing him the game. If you want to be treated like a queen, then act like one. How you train your opponent is up to you.
이따가 할아버지 내가 됐어. 할래. 내가 신경 준다니까 내가 잘 신경줄게. 그렇지. 헬로? Well, anyway,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next week. One week from now. Why? Do you need more time with Maeda? No, no. Should have no problems finalizing Maeda by then. Really? Mm-hmm. Well, good luck with the rest of your project. Take care of yourself, okay? Okay. See you soon. See ya. Mm-hmm. Hello. Robin, congratulations. I heard you've been appointed as managing director. Thanks. No. 아무래도 변한 것 같아. 왜? 이상해? 사람은 원래 다 변하는 거야. 너무 변하지 마라. 사실 난 예전에 네가 더 좋으니까. 예전에 난 어땠는데? 내 기쁨조였지. 난 네가 내 영원한 기쁨조로 남아줬으면 좋겠어. 그의 말이 맞았다. 난 틀렸었다. 왜? 난 사랑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너 아직도 내가 예전에 나라고 생각하니? 뭐? 그동안 즐거웠어. 헤어지는 기념으로 여기 계산은 내가 할게. 갈게. 야, 김민준! 뭐, 김민준? 너 이제부터 누나라고 불러. 알았어? 계산도 네가 해. So what's wrong? Trouble with your boyfriend again? 그냥 머리가 좀 복잡해서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논다는 게 재밌는 일만은 아니구나. 피곤하고 힘든 거구나 싶어서요. No pain, no game, right? 궁금해요.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 대신 솔직한 대화의 재미를 잃어버린다면요? 그래서 상대방의 진실한 마음을 모른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 사랑을 해오면서 인생이 행복했어요? 정말로 웃기는 건요. 그런 일을 겪어도 난 여전히 예전의 나를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머리 굴리는 것보단 솔직하고 싶고 받는 것보단 주고 싶고 숨기는 것보단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나. 맙소사. 남자들 말이 맞았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내 탓이에요. 나 진짜 구제불능이야. 'You know it's not your fault, right? 'They just weren't the right men for you. 내가 정말 듣고 싶었던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어? What do you mean when I make deals? 그래서 it's gonna rain. I should go back to the hotel. 오늘은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서 그냥 갈게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Are you trying to get yourself killed? You cross this road, you look first. You're gonna give me a heart attack. Is that what you want? Huh? Taxi 타고 왔다는 놈이 왜 이렇게 머리가 흠뻑 젖었냐? 너 도대체 요즘 무슨 일이 있는 거냐? 아빠 나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뭐? 어떤 남자가 미친 듯이 화를 내는데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 분명히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따뜻하게 속삭이는 말로 들려. 나 왜 이런 거야? 왜 그러긴 녀석아? 네가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그렇지. 아니 아빠 나 그 남자 안 좋아해. 아니야 나 그 남자 싫어. 그래? 그렇다면 그 친구가 널 좋아한다는 소린데? 아닌데. 그것도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어떻게 아는데? 물어봤어?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아니야. 그 남자 나한테 너무 차가워. 굉장히 한심한 녀석. 말이란 건 감정하고 다르게 나갈 수도 있는 거야. 네 엄마가 나더러 맨날 꼴 보기 싫다고 하지만 그게 어디 진심이냐? 눈빛을 읽어야 돼. 눈빛을. 사람은 말은 속여도 눈빛은 못 속이는 법이야 인사가. Pocahontas, we meet again. Hi. Did Robin invite you? I'm sorry. Please, come in. We just started. I'm just... Robin just went down to the lobby for a minute. He'll be right back. We've known each other for a long time, and he knows Robin. And cheers to Robin, because he's going away, and we're not going to see him for a very long time. Cheers. I can't believe he's leaving. He's leaving? What do you mean? Robin didn't tell you? He's been appointed to head the U.S. office. He's leaving next week. Excuse me. Sure. She's pretty cute, huh? You can't be serious. Okay. Gentlemen. Robin. How you doing? Fine. I'm great. How are you? Great. Did you guys get some food? Yes. Excuse me. Thanks. Jen, don't do this right now. Do you know how humiliating this is for me to say?
Is this what I've worked so hard for as the corporate spy? Please tell me how she qualifies while I don't. I don't know what the hell you're talking about. You're not thinking of taking that woman back to the States, are you? That woman is just someone I work with. Nothing else.저 결혼해요. 그래서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요. 들어가세요. 갈게요. 조용히 미소 짓는 유미 씨, 힘내세요. 다 잘 될 겁니다. Mitsuyoshi's in Seoul to close this deal, so just be prepared. 예, 알겠습니다. And I'm worried about him. You know, Robin and I have been friends for a very long time.
Why are you telling me this? I've known Robin for more than 10 years, and I've been there for him when he's been sad and when he's been happy. And you may not know this, but it's a very important time for Robin right now. Has he ever told you about his first love? No, I'm not interested. So I don't think you should tell me. Really? So you haven't seen his scar yet? Scar? Robin's chest. It's a bullet wound from the first woman he ever loved. What? He couldn't let her go for up to a year, even though she had left him for another man. It took a bullet wound for him to accept it. Adam, this is going to get me an issue today. As head of the project, I would like to extend my appreciation for the agreement our two companies were able to settle. We are especially honored by Mr. Michiyoshi's... One second. Please, feel free to speak. You are missing out on letting us know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is transaction. According to the final contract, the company name will be changed. Pardon my interruption, Mr. Mitsuyoshi. But I'm simply acting on my right and my privilege as the one who's buying your company. Is that so? Well, this may be a late notice. But I would like to act on my rights at the seller too. Let's call this deal off. What are you talking about? Changing the name of the company is like changing the names of all the employees. I can't let this happen. Do you actually think there'll be another firm interested in taking over your company for the price we have offered? 君は私と我が社を侮辱しているのか? Just a moment, please. I'm sorry. Let's all calm down and take a short break. Shall we? Ah, 참나. 아,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사장님? 저 문항은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I knew it would cause delays in finalizing the deal, so I put it off until today.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회사명 변경 조항 빼시죠. If we take out that clause now, there's no point in taking over Maeda. 이유가 뭐예요? 회사 이름을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김민지 씨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모님, 이거는요, 일본 기업인들한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It's a company my grandfather worked for. His whole life. 예? The uniform in my room is my grandfather. Wait. Please wait. I'm afraid the negotiations are over. We'll get back to you next week with all this. I understand. But I have a story that I must tell Mr. Michiyoshi and everyone. Mr. Michiyoshi, do you remember the uniform in that picture? That uniform is 50 years old. I'm sure you remember it, Mr. Michiyoshi. I'm sure you remember the young man tending to the machines wearing that uniform. One of the young men who wore that uniform has so much pride in this company and the uniform. He worked on the same job for 30 years, even when he overworked himself. To his death. He never took this uniform off. When he passed away,
he left this uniform behind. That's when the boy promised his grandfather that he would print the old man's name on the uniform. That grandson is waiting for all of you just outside the door. Honorable Mr. Chairman and the Board of Directors, won't you please help the grandson to keep his promise? That's what happened. However, changing the name of the company is beyond my power. But I can promise you this. I will call a board meeting regarding on this matter. And I will act on my rights as the chief executive. But you realize that this is really the responsibility for you and these ladies, as a board. Don't you? Yes, sir. You have an excellent intuition with people. You have a great lady working for you. Thank you enough for helping me keep my promise to my grandfather. 인사는 나중에 받을게요. 계약은 도장 찍기 전까지 모르는 일이니까. I'm sorry. 네? If I ever hurt you in any way, I'm truly sorry. I sincerely mean that. You brought me nothing but good fortune. And you are more than worthy of any man's love. And you are more beautiful than any woman I've ever met in my life.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before I leave. Thank you.
오랜 동안 널 닮은 사람만 나기엔 믿어지지 언제부터 날 좋아했어요? From the first day I met you. I saw that lipstick mark. And I wanted to kiss you. 정말? 그날 밤 난 알았다. 내가 꿈꾸던 사랑이 이 세상에 분명히 있다는 걸. 아이엠 민준 화더 You love my 한국말 다 알아들어요. 응? 그래. 그러냐? 아이고. 그러니까 내 말은 자네 사장님께서는 우리 딸을 좋아하십니까? Yes, sir. Yes, sir.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여기 오신 건 제 딸하고 결혼하고 싶으시다 이겁니까? No, it's not that. I do love Minjun. It's just that I have no intention of marrying her just yet. 저 사랑은 하지만 결혼할 마음은 없다는데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응? 나가. 아니 여보. 안 나가 이 꼴다 죽는 거야. 아버지. 우리 딸하고 결혼하려고 저 뽀뽀하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당장 무대 서면 놔. 이젠 뒤돌아서 멈춰요. 그리고 웃어봐요. 반해버린 내가 그대 붙잡을게요. 머뭇거리는 바보 같은 난 말도 못하고 웃음 짓고 눈을 스치는 그대의 모습 나를 녹일 것만 같아요. 당당히 다가와 사랑은 잊어요. 그리고 웃어봐요.